금화고등학교에 이강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걔가 애들한테 사체를 땡겨준다니까요. 돈 갚아 이 새끼! 이곳 허름한 집에서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야, 누군데? 여기 어둡다 못해 음침해 보이는 소년 강진아. 돈도 백도 심지어 존재감도 없는 강진의 집은 학교의 일진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 그 네 거 아니라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강진을 자신의 숙제 셔틀로 이용하는 남영은 돈과 백, 거기에 학교 내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 강진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 청소 좀 하고 다음 주까지 제출이더라. 갈게. 남영이 수급이라는 의미인 만원짜리 몇 장은 강진을 모멸감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를 괴롭히는 건 학교 애들뿐만이 아니었는데. 아이씨, 야 좀 치워라 바로바로. 씨, 나도 손님인데 내가 뭐가 되냐. 일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부모님이 돈을 빌려다 쓴 사채꾼인 랑이었죠. 강진아, 부모님 연락이 없다. 정지되셨대요. 핸드폰 요금 밀려가지고 이자 갚느라. 자신을 무시하는 애들과 무너진 집안. 부모님한테 전해라, 원금 납기 얼마 안 남았다고. 지친 강진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 현실에 순응한 강진이 자존심과 존엄성 다 버리고 숙제를 가져다 바쳐도 돌아오는 건 안 줘. 고2쯤 되면 대강 학교에서 자기 위치 파악되지 않냐? 주제를 알라는 빈정거림과 숙제 되게 잘했더라.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앞으로도 밑바닥 자리를 지키라는 확인사살. 자신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강진은 체념한 듯 이마를 보이고 남영은 칭찬을 가장한 조롱을 강진의 이마에 지지듯 누르며 자신의 존재를 한 번 더 각인시켰죠.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잠시 후 학교까지 강진을 찾아온 랑. 하긴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 들어왔어. 네가 안 나오니까. 내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 경비 아저씨랑도 반갑게 인사 나눴어. 대뜸 나타난 랑은 잃어버린 돈봉투의 행방을 묻는데요. 봉투요? 어, 봉투. 이런 거. 못 봤는데요. 진짜 못 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강진의 집에 있다고 생각했죠.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아! 너 집에 가서 바로 찾아봐. 오케이? 그날 밤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강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실 소파 아래서 정말 랑의 돈봉투를 발견하고 맙니다. 이런 거.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 강진이 처음 하게 된 일은 짱녀 다영이의 마음을 사는 일이었죠. 아니 뭐 그냥 잠깐 주머니에 넣고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깜빡하셨구나. 살게요. 산다고요. 뭐 얼만데요? 총 20만 원입니다, 고객님. 다 골랐어? 이것만 사면 돼? 도둑으로 몰렸던 다영을 돕게 된 강진. 일행분이 계산하시는 거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문제는 어, 예쁘다. 새로 샀어? 다영의 남자친구가 바로 강진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남영이라는 것. 남자친구가 뭐 나 말고 또 있어? 다짜고짜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누가 사준 건데? 하, 진짜 짜증나냐. 지금 뭐라고 했냐? 아, 강진이가 사줬어. 누구?
남영은 자신이 돈 몇 푼으로 숙제 셔틀과 장난감 취급하는 강진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집적되고 심지어 수중에 돈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야, 뭐하냐? 곧바로 강진이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 갖고 놀 계획을 짭니다. 야, 뭐해? 야, 돌려줘. 뭘? 그건 내 돈 아니야. 아, 그거 알아. 뭐? 그때 학교로 찾아온 그 인상 더러운 아저씨, 니네 집 돈 빌려준 사채업자 맞지? 신고할 거야. 그럼 그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 남영은 가진 방법으로 강진의 숨통을 조였지만 아무런 힘도 없이 자꾸 초라했던 강진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돈 냄새를 맡은 랑이 찾아옵니다. 강진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 대답 똑바로 해. 진짜 못 봤어? 뭐 지금 뭐 있네? 눈이 많이 흔들리는데? 어? 강진아, 왜 그래? 이리 와봐. 그렇게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품고 있던 강진은 랑에게 걸리게 되고. 아, 야, 강진이 용감하네. 내 돈, 어? 내 돈 어딨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오케이, 정리해보자. 지금 고객의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뭐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거잖아. 그는 남영과의 문제를 사채업자식 적금법으로 대입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우리 업계에서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기도 하는데. 신체 포기각서? 말 끝까지 들어, 이씨. 그냥 일반적인 상황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우린 그동안 정이 있잖아. 금액도 뭐 대단한 금액도 아니고. 너 내 밑에서 일해라. 랑은 그렇게 강진에게 스카우트제이와 함께, 요즘 중딩들도 돈 벌려고 별짓 다 하잖아. 너는 그런 양아치짓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 어? 기술 전수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가서 내 돈 수금해와. 사람 죽여도 학생이라 봐주는 게 대한민국이야. 사채업자 엘리트 코스를 받게 해주겠다며 학생의 신분을 이용해 그를 사업에 이용하려 했죠.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어? 너가 지금 이 꼴난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잖아. 그 돈, 만질 수 있는 힘, 내가 둘 다 딱 만들어준다고. 너 같은 흙수저가 올라가려면 그 방법뿐이야. 썩은 동아줄이라도 돌파구가 필요했던 강진은 랑의 손을 잡고 남들이 엑셀을 배우고 코딩을 배울 때 사채업 특강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하겠냐? 아, 저 사람 어쩌다가 사채까지 썼을까? 어? 막 이런 생각 너희 같으면 안 되겠냐? 원래 빌려주는 사람은 욕 안 먹어도 빌리는 사람이 이상한 놈 되는 게 대한민국이야. 스텝 1. 쪽팔리게 만들어라. 랑이 전수해준 기술을 흡수해 바로 실습으로 옮겼죠. 저 닫혀있는 문을 보지 말고. 돈 갚아, 이 갚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스탠드에 놔둔 내 마이에서 네가 내 돈 훔쳐갔잖아! 불시에 강진의 공격에 당한 남영은 한순간에 같은 반 애들 앞에서 도둑놈이 됐지만, 보는 눈이 마르니까 원래 너처럼 못하겠어? 여기 있는 애들 다 알아, 네가 어떤 X야. 어? 넌 네가 잘나가지고 애들이 너한테 빌빌 기고 그러는 줄 알지? 니네 집에 잘 사니까 그냥 애들이 다 너한테 맞춰주는 거야. 얘들아, 아니야? 그러니까 닥치고 내 돈 내라! 야, 강진! 너 뭐하는 놈이야? 당한 게 하도 많아서 그런지 사적인 감정으로 너무 급발진한 강진은 시작이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를 이용해 남영의 부모님 직장으로 찾아가 또 한 번 공격에 나서는데. 스텝 2. 다른 가족을 들복 가라. 오남영 아버지 오석태 전무님! 아들 빚 받으러 왔습니다! 결국 스승의 가르침을 필터 없이 그대로 행한 강진은 남영의 손에 반죽이 됐죠. 잘 들어. 닫혀있는 저 문을 보지 말고 열려있는 행복의 문을 보라고. 헬렌 켈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때 행복의 문에서 스승이 등장합니다. 스텝 3. 뭐니뭐니 해도 매가 약이다.
인턴 사채업자가 아닌 진짜 사채업자를 상대하게 된 남영. 학생인 거 감안해서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절도에 못 이게 거짓말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딱 네가 훔친 것만큼만 더 받을게. 양심적으로다가 참고로 상한 기간 초과 시 매주 10%가 복리로 가산된다. 이미 일주일이 더 지났으니까 일단 10%가 더 붙은 겁니다, 형님. 맞습니다, 형님. 그렇지. 우리는 양심적으로 연의자를 100% 놓고 있거든. 법정 최고이자가 20%거든요. 오, 야, 봐봐. 야, 요즘 애들은 금융식도 빠삭하다. 남영은 기에 눌리긴커녕 촉법소년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저 미성년자예요. 감당되겠어? 전문가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죠. 부모 잘 만나 고생이란 걸 해본 적도 없지.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 신고할 거야. 좋은 생각이다. 적일 땐 지옥이지만 내 편일 때는 랑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 상상도 못했고. 아휴, 야씨. 애들 얼굴을 때리면 어떡하냐? 어? 신고할까? 결국 남영은 강진에게 훔친 돈을 상환하겠다는 지장을 찍어 그는 강진의 고객이 돼 돈으로 묶인 목줄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원금은? 뭔 개소리야. 이 땅 맞춰 가져왔는데. 이건 이자고. 매주 10% 복리이자. 네가 직접 지장 찍었잖아. 그래도 이자 제때 갚았으니까 상줘야지. 남영의 손등에 찍힌 채무자의 낙인. 잘했어. 이번에 돈 받을 때 어떻대? 예전처럼 막 쫄리고 그러대? 아니요. 강진은 돈으로 남영의 숨통을 조이는 데서 해방감을 만났고. 원금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요. 랑이 자신에게 선사한 따뜻한 쓰레기통 안에서 오랜만에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그거 받으면 너 가져. 예? 이랬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고맙습니다. 그 인사는 돈 받은 다음에. 받아야 네 돈이다. 그렇게 모자르잖아. 역전된 관계를 제대로 만끽하는 강진. 2주면 20%라고 내가 얘기했지. 어? 애들도 있는데 그만하자. 돈을 내어줘도 이만은 내어줄 수 없는 남영은 언젠가 이 관계가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야, 이 X신 같은 X야. 너 지금 이게 영원할 것 같지? 정신 차려, 이 X야.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진짜 너 전학도 못 가. 우리 애들 싹 다 깔려 있으니까. 애들? 네가 말하는 애들 그때 본 아저씨보다 더 대단한 아이들이지? 진짜 깡패들을 뒤에 업은 강진에겐 두려울 게 없었죠. 그리고 이강진 그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의 고객이 된 남영은 같은 무리에서도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근데 왜 말끝마다 욕질이야. 똑같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럼 뭐? 사채업자 조폭들이랑 맞다이라도 뜨게? 네가 돈 훔쳐서 생긴 일이잖아. 저 도란 X야? 그러니까 왜 남의 돈을 세비냐. 세비긴 해. 네가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어? 야, 고 이쯤 되면 대강 학교에서 자기 위치 파악 정도는 되지 않냐? 돈으로 학교를 휘어잡고 있었던 남영은 권력도 잃어가면서 점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적응 좀 됐냐? 반면 돈으로 권력을 얻은 강진. 그럼 너한테 맞는 필드에서 뛰어야겠다. 어디에서요? 학생이잖아. 학교로 가야지. 그는 강진을 사채업자 꿈나무에서 키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봐봐. 돈 못 버는 애들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 사냐.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거야. 학생이 맞는 상품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 소액 사채를 만들어 판을 키우려고 하죠. 야, 대박. 갑자기 올랐어. 딱 20만 원 있으면 사는 건데 다음 달 용돈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건데. 아.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무궁무진하게 열릴 길이 많아 보였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채. 와.
나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강진은 이미 돈의 힘을 맞봤기 때문에 다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자, 강진아, 일단 형들 따라다니면서 일 좀 배워. 보기엔 쉬워 보여도 공부해야 돼.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 그래서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되거든. 그때 걔 노래방 그 뭐 신고할 거예요. 걔 오남용이. 오남용 걔는 기초반. 이제는 심화반. 사채 심화반으로 등업된 강진은 본격적으로 학교에 랑의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형님 도와드리고 있어. 들어보니까 오남용이 너한테 개발렸다고 하더만. 이게 뭐냐? 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보증인도 필요해. 부모님 중 한 분 신분증 찍어서 보내주면 돼. 뭐? 심화반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강진의 사채 사업. 여기 찍으면 돼. 돈 무서운 줄 모르는 학생들은 손가락 귀한 줄 모르고 지장을 남발했고. 어? 야, 이거 진짜 되네. 바로 사자. 바로 사자. 먹고 싶은 거 많고 사고 싶은 거 많은 어린 욕망들의 고삐 풀린 절제심은 강진이 벌인 스쿨 사채 사업을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채로 학교 서열 최하위 시궁창 인생에서 돈 있고 존재감 있는 고교 사채왕으로 거듭난 강진. 그런 그가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가오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남영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강진 그 X 이제 골드클럽까지 왔다. 뭐? 골드클럽 멤버에 이 동네 노는 애들 안 빌리는 애들이 없어. 이강진 X 아주 사채업자 다 됐어. 그렇게 강진의 사업이 무섭게 퍼져 자신의 구역까지 먹히게 된 남영은 걱정 마. 이제 학교 갈 수 있겠다. 강진의 돈을 이용해 다시 관계를 역전시킬 기회를 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살짝 소개해드린 영화는 11월 22일에 개봉을 앞둔 사채소년입니다. 한창 여기저기서 역관광 사이다물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쏟아졌는데 사채소년은 뻔한 역관광물이 아닌 학교 내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는 서열 문화를 자본주의와 접목시킨 하이틴 범죄 액션 영화라는 점이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 사채왕의 서력과 앞으로 벌어질 예측 불가한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다가오는 22일 영화관에서 사채소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